지금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경북은 39만 8천 마리, 전국적으로는 323만 마리에 이릅니다. 특히 닭과 오리 등이 떼죽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726만 마리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655만 마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가축 폐사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피해 보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 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보험에 들지 않은 피해 농가에 대한 입식비 지원은 돼지는 마리당 14만 원, 닭은 천 원 선으로 턱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고 막을 수 있는 시설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셈입니다. 사후 약방 문식에 피해 보상금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이 가축들을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지속적인 폭염에 견딜 수 있는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개 분무기와 스프링클러 등 시설 현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시설은 축사 온도를 낮추고 열악한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축산 농민들은 거금을 들여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앞으로 폭염의 강도나 빈도가 더욱 커지고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